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공학 이광민 교수고요. 오늘 간단하게 이제 OT 진행하고 승용차 분류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전공자분 계신가요? 자동차를 전공하셨거나 뭐 기계공학을 하셨다던가. 아, 자동차를 전공하시진 않으셨고요. 일단 자동차를 전공하시지 않으셨으면 이제 오늘 이제 자동차 공학에 대해서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할 텐데 생각보다 좀 생소하고 어려우실 수 있으세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은 첫날이니까 조금 편하게 그냥 아, 자동차란 무엇이고 자동차에 대해서 좀 친숙해지자 라는 의미로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 이제 저희 자동차 공학 이론 먼저 진행을 하고요. 기본 이론 교재는 지금 보니까 다 준비를 하셨어요. 학진북스 자동차 공학 교재고요. 이제 8월부터 9월까지 저랑 자동차 공학 기본 이론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0월부터 12월에는 이제 기본 이론을 배우셨으니 집중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년 1월에는 이제 문제풀이 다음에 이제 좀 더 심화적인 내용으로 심화 이론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2월부터 4월까지 이제 다시 문제풀이 2로 들어가고 5월에서 6월 이제 시험 준비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동형 모의고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동차 공학은 무엇일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동차 공학. 감이 좀 안 오죠? 근데 자동차 공학, 뭐 이런저런 공학이 많아요. 뭐 기계공학, 전자공학, 앞에 명사만 다르지 뒤에 공학이 붙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자동차는 뭘까요, 여러분? 자동차. 자동차라 하면 뭐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택시, 뭐 이런 일반적인 차량들. 그러니까 뭐 저도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 자동차 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편한 이동수단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어디 뭐 먼 곳에 갈 때도 자동차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짐을 실어야 될 때 운송수단도 되는 것이 자동차입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 공학이라고 했으니까 자동차에 이제 공학이 붙겠죠. 그러면 공학은 뭘까요? 어렵죠. 자동차는 딱 들으면 아, 교통수단, 이동수단, 내가 타고 다니는 뭐 택시, 버스 다 자동차인데 공학은 뭐지? 어려워요. 엔지니어링? 뭐 흔히 말해서 뭐 영화, 뭐 저기 뭐 아이언맨에 나오는 그런 토니 스타크들 보면 그 사람들이 엔지니어죠. 그 공학도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공학이 뭐냐 도대체? 자동차 사전적 의미와 공학의 사전적 의미가 있어요. 자, 자동차의 사전적 의미는 어려워요.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근데 읽어볼게요. 원동기의 힘을 통해서 차체의 바퀴를 노면과 마찰시켜 그 반작용으로 움직이는 교통수단. 교통수단까지는 이해는 돼요. 근데 여러분 보시기에 원동기의 힘? 이게 뭐지? 차체의 바퀴? 노면과 마찰? 반작용?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작용 반작용을 배웠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헷갈려요. 그 다음 공학의 사전적 의미. 사람의 수요에 의해 필요한 공업의 이론 및 기술 생산 등을 연구한 응용과학이래요. 자, 그러면 이미 여러분은 제가 이 글을 읽는 동안에 공학을 하셨어요. 어떤 거냐? 여러분 원동기의 힘 그리고 차체 바퀴 작용 반작용. 공학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이에요. 그리고 이 원동기라 함은 자동차에서의 원동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엔진. 자동차의 엔진을 원동기라고 하고요. 즉 엔진의 힘을 통해서 차체의 바퀴 이 바퀴 있죠? 이 바퀴를 노면과 마찰을 시킨대요. 이 노면에 마찰을 시켜서 반작용, 그러니까 차가 이 부분에 마찰력을 이용해서 차가 앞으로 움직이는 게 자동차다. 그래서 우리는 자동차 공학이라 하면 이 자동차를 좀 더 과학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게 자동차 공학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서두에 말씀드렸죠. 너무 어려워요. 공학을 지금 바로 들어가시기에 너무 어려우니 자동차부터 배우고 들어갈게요. 자, 자동차란 주로 사람을 태우기 위한 목적, 교통수단이라 그랬죠. 사람을 태우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 및 장비가 되어 이용할 수 있는 좌석이 운전자 좌석을 포함 10인 이하의 자동차로 만들어진다. 어? 교수님 10인 이하요? 왜 10인 이하예요? 화물차도 있고 봉고차도 있고 승합차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운전자석을 포함 10인 이하의 자동차는 승용차를 말합니다. 승용차, 우리 9인승 이하의 차량들은 모두 다 승용차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10인 이상으로 들어가면 대형 버스, 승합차 또는 이제 화물차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 이외에 운반에 필요한 수화물 등을 넣는 트렁크가 등장하게 되면서 기본적인 자동차의 분류도 현재에는 크게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자동차는 그냥 자동차예요. 트럭이든 뭐든 상관없이 그냥 통틀어서 자동차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자, 본래 자동차는 마차로부터 발전을 한 것이기 때문에 마차 시대의 호칭이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마차로부터 예전에는 이제 엔진이라는 동력계가 없었죠. 기계가 없을 시절에는 뭐가 끌었을까요? 마차. 그쵸. 말이 끌었습니다. 말이 끌거나 소가 끌거나 그러니까 동물의 힘을 이용해서 뒤에 짐칸이 바퀴를 달아서 가는 게 마차. 그게 이제 발전을 해서 동물 대신 내연기관이라고 부르는 엔진이 끌고 다니니까 이제 자동차라고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승용차의 분류를 볼게요. 이제 자동차도 분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세단, 뭐 쿠페 있는데 이제 처음에 딱 보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거죠. 세단. 세단이라 함은 우리가 흔히 택시들 아니면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승용차들. 자, 네 좌석 이상의 소형 승용차. 그러니까 도어가 몇 개, 도어가 네 개가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차량 탑승을 하게 되면 운전자석, 보조석, 뒷좌석에 하나, 두 개 또는 가운데 시트까지 총 5인을 탈 수 있는 그런 차량들을 세단이라고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이 영국에서는 또 살롱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제 한국 대부분의 나라들은 세단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영국에서는 살롱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코치. 아마 요거는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어, 코치형? 코치? 브랜드 이름도 아니고 코치가 뭐죠? 자, 코치. 자, 세단 타입으로 투도어의 차체이다. 자,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과 같이 도어가 몇 개예요? 뒷도어가 없죠. 운전석과 조수석, 문이 두 개입니다. 어, 교수님, 문이 두 개면 쿠페 아니에요? 그쵸? 어, 문이 두 개면 보통 쿠페인데 왜 코치라고 불러요? 자, 쿠페도 뒤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코치 타입은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세단 타입이에요. 세단은 아까 뭐라 그랬죠? 네, 네 좌석 이상인 거예요. 그래서 도어는 두 개지만 운전석과 조수석, 조수석을 젖히게 되면 뒷좌석에 두 명이 더 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은 두 개지만 안에는 4인승 차량을 코치라고 부릅니다. 자, 다음 이제 리무진이죠. 리무진은 보통 우리 공공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요? 특수차량입니다. 특수목적용 차량이라서 뭐 웨딩카라든가 결혼식 또는 뭐 의전, 대통령 VIP들을 의전할 때 VIP 용도로 사용하는 리무진이고요. 보통 리무진은 어떻게 되어 있냐? 운전석과 후부좌석, 아우 말 어려워요. 후부좌석이래요. 그냥 뒷좌석 하면 될걸. 후부좌석 사이에 칸막이가 있는 상자형 승용차이다. 여기 리무진 사진이 있죠. 지금 보면 아까 세단과는 다르게 뒤에 지금 문이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이 가운데에 칸막이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리무진은. 아래 사진과 같이 운전석에서 격벽이 생겨 있어요. 이 격벽이 있기 때문에 운전석에서는 이제 운전기사죠. 운전기사는 승객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 격벽을 올리게 되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라이버시 보호, 개인에 대한 승객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호가 목적인 차량들에 대해서는 이제 리무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해치백, 리프트백이라고 부르는데 통상적으로 우리는 해치백이라고 많이 알고 있죠.
자, 배의 해치와 비슷한 도어를 차체 후부, 후부라는 말 계속 나오네요. 자, 뒤에요, 뒤. 후부에 설치한 차이며 하실이 넓다. 하실이 넓다, 하실. 밑에 차량 뒤쪽에 이 하실, 요 담을 수 있는 공간이 넓다. 최근에는 3도어 세단이라고 하거나 5도어 세단이라고도 한다. 자, 해치백 사진을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 도어가 두 개인데, 자, 지금 여기 보면 이게 해치백 뒷모습이죠. 뒤에 요 부분, 흔히 우리가 말하는 트렁크 같은데요 해서 트렁크를 여는 부분, 이 부분이 문이 어떻게 열릴까요? 요렇게 위로 열리죠. 그래서 요것도 하나의 문이다. 그래서 3도어 또는 4도어 세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치백의 장점은 세단보다 뒤에 적재할 수 있는 짐을 실을 수 있는 용량이 큽니다. 다음, 이제 또 혹시 너무 빠른가요? 너무 빠르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좀 늦춰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 승용차의 분류 중에 이제 컨버터블, 오픈카라고 부르죠. 포장식의 지붕을 임의로 열고 닫을 수 있는 승용차이다. 지붕을 천으로 만든 것을 사용할 때가 있으므로 뭐라 부른다? 소프트 톱이라고 부른다. 자, 흔히 지금 여기 보면 이게 다 천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막으로 된 부분, 천막으로 되어 있는 컨버터블을 소프트 톱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로드스터 컨버터블 중에서도 여기가 일반 차체와 똑같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하드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좌석이 두 개가 있고 오픈을 하게 되면 컨버터블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거랑 헷갈리실 수 있는데 어휴, 하드톱이 나왔어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드톱은 컨버터블에서 뚜껑을 닫으면 하드톱이라고 설명하셨잖아요, 교수님. 그렇죠? 근데 여기는 좀 다르네요. 보통은 센터 필러가 없는 스타일의 세단이다. 원래 강판이나 FRP, 자, 이 FRP는 유리 섬유로 만든 특수한 강화 플라스틱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플라스틱재 등의 단단한 지붕의 의미로 탈착이 가능한 것도 있다. 여기 보면 카브리올렛이라고 적혀 있어요. 자,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로드스터를 볼게요. 자, 로드스터와 카브리올레랑 그림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걸로 보이세요? 카브리올레 그림, 로드스터 그림. 뒷좌석이 있고 없고. 그래서 똑같은 컨버터블이라고 부르지만 이 친구는 뒷좌석이 있어요. 다만 뭐가 없냐면 가운데에 필러가 없어요. 기둥이 없는 차량이에요. 기둥이 없이 이런 식으로 뚜껑을 덮고 뚜껑을 열게 되어 있는데 컨버터블과는 다르게 뒷좌석이 있는 차량을 그냥 하드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쿠페 나왔네요. 아까 코치 설명드렸었죠. 코치도 도어는 두 개인데 안에 네 명이 탈 수 있는 4인승에 도어가 두 개면 코치 타입. 자, 쿠페는 원래는 2인승의 2도어 승용차를 말하나, 즉 지금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유명한 차량이죠, 피사에. 이 차량 보면 도어가 두 개에 이 차량 몇 명 탈 수 있을까요? 두 명 타요. 그러니까 쿠페. 그 다음에 요것도 B사의 유명한 차량이죠. 자, 뒷좌석 부분이 지붕이 짧거나 경사가 져 있대요. 뒷좌석 부분이죠. 일반 세단보다 뒤가 이렇게 많이 누워 있어요. 이런 차량들을 쿠페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까 앞에 그럼 코치도 요즘에 뭐 현대라던가 기아에서 광고하는 차량들, 아반떼 세단이 있고 아반떼 쿠페가 있어요. 그럼 아반떼 쿠페도 뒤가 이렇게 누워 있겠네요. 아반떼 쿠페도 뒤가 누워 있어요. 그래서 뒷좌석 부분에 이 부분이 이렇게 짧거나 경사가 져 있으면 쿠페 형식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스테이션 웨건. 웨건 차량들은 요즘 들어서 길에서 조금씩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차박이 많아졌죠, 요즘. SUV를 사기엔 너무 비싸고 SUV보다 조금 저렴한데 이제 좀 길어진 차, 뒤가 길어야지 뭐 요 부분에 침대를 놓든 아니면은 이불을 놓든 매트를 깔아서 차박을 할 수, 요즘 차박 쪽이 많아져서 차박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세단, 자, 요렇게만 보면 세단이죠, 차량이. 세단의 차실을 뒤로 늘린 거예요. 원래는 여기에 요렇게 해서 세단은 트렁크가 되어 있는데 이 트렁크 부분을 없애고 요렇게 차실을 만들었어요. 그 차실을 만들어서 화물의 운반을 겸한 승용차예요. 아까 해치백과 동일한데 해치백은 뒷부분, 요 뒷좌석 부분이 짧고 이 스테이션 외관 같은 경우는 트렁크 부분까지 늘려서 만들었기 때문에 좀 더 차량이 큽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 라이트 밴, 그러니까 가벼운 경량 밴이라고 부르고 화물의 운반을 주로 한 화객 겸용, 화객, 화물과 객, 손님객, 승객, 화물과 승객을 겸용해서 상자형 트럭의 의미다. 요 차량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국내, 이제 한국에서 보다는 이제 해외 유럽에서 많이 타고 있죠. 자, 다음 레크레이션 비컬 RV. RV 예전에는 제가 2010년도에 이 자동차를 배울 땐 이런 SUV, CUV, 뭐 미니밴 이런 단어들이 없었어요. 그냥 RV만 있었습니다. RV, 레크레이션 비클, 즉 SUV인데, 그러니까 차량 덩치가 큰, 우리가 요즘 알고 있는 뭐 이런 산타페, 투싼 덩치 큰 차량들, 유틸리티 비클이라 그러죠. 다목적으로 쓰는 오프로드로 할 수 있는 차량들을 RV라고 불러요. 근데 요즘은 뭐 스포츠 게임 등 주로 야외 레크레이션을 위한 만든 차이다. 마찬가지예요. 레크레이션. 요즘 요 차량도 차박을 위해서 많이 사용들을 하고 계시고요. 특히 그리고 집에 아이가 있거나 하시면 차량이 크니까 이런 차량들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프로드용으로 4WD래요. 4WD가 무슨 의미냐?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4WD, 바퀴 4개가 4-wheel drive, 바퀴 4개가 다 굴러간다는 얘기예요. 바퀴가 기존의 차량은 EWD, 바퀴 두 개만 굴러가요. 앞바퀴 두 개가 돌아가건 뒷바퀴 두 개가 돌아가건. 근데 RV 차량들은 통상적으로 보통 4WD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르는 이름이 되게 다양해졌어요, RV 차량이. 첫 번째 SUV라 불러요. 이름은 스포츠 유틸리티 비클, 말 그대로 스포츠에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 해서 SUV라는 이름을 달고 있고요. 다음 CUV. 사진 보니까 해치백이랑 닮았어요. 해치백이랑 닮았는데 조금 더 차체가 높아요. 그래서 CUV, 크로스오버 유틸리티 비클, 크로스오버, 강을 건넌다, 뭐 이렇게 멀리 갈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만들었고, 자, 미니밴인데 이 미니밴은 요즘에 뭐라 부르냐면 MPV라고 불러요. 멀티 퍼포즈 비클, 다목적 차량인 거예요. 어떤 목적을 쓰든 운전자, 즉 구매 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든 게 미니밴 또는 MPV라고 불러요. 요즘에 뒤에 와서 말씀드리겠지만 MPV라고 해서 이제 현대기아에서 아마 광고를 요즘 조금씩 하고 있어요. 니로라든가 아이오닉 전기차를 만들면서 이제 EGMP라는 이제 배터리를 하부에 깔고 위에 차실을 많이 공간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차량들을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지금 이제 미래에는 어떻게 만들겠냐, 자동차를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닌 뭐 병원, 이동식 병원도 만들고 이동식 카페도 만들고 그런 식으로 미래에는 만들어 가겠다라는 광고를 했습니다. 그게 되려면 요 미니밴 MPV, 특수 목적 아니면 내 목적에 맞는 차량을 만들겠다. 자, 다음. 자, 이거는 뭐 자동차 전공을 안 하셨어도 아시죠? 뭐 영화에서도 많이 소개가 되고 뭐 이런저런
걸로 많이 보는데, 자, 스포츠카, 그 다음에 머슬카. 이제 이거는 차량 분류로는 되어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일반적인 차들과는 다른, 똑같이 리무진처럼 특수목적 차량들입니다. 픽업, 캠퍼밴, 스포츠카, 머슬카, 슈퍼카 전부 다 경주 레이싱을 위해서 만들어진 특수 차량이죠. 일반 도로에서도 뭐 이런 차량들, 지금 서울이다 보니까 뭐 압구정, 강남 가면 어우 엄청 돌아다녀요 이런 차들. 되게 비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타고 다니고들 있습니다. 자, 다음. 그 다음에 픽업 트럭. 픽업. 뒤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1톤 트럭, 포터나 봉고처럼 생겼어요. 근데 앞부분에, 엔진이 앞부분에 여기 달렸어요. 그리고 뒤가 짐을 실을 수 있고 일반 1톤 트럭보다는 차량이 길고 큽니다. 이게 지금 현재 픽업 트럭의 사진이에요. 앞부분이 되게 툭 튀어나와 있고 뒤가 길죠.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에서는 이 차량을 많이 사용을 안 해서요. 보통 미국 영화 같은 데 보면 보통 이런 차들을 타고 다니죠. 왜? 미국에서는 땅이 크고 장거리 주행이 많고 짐도 싣고 할 게 많은데, 이제 근래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렉스턴 스포츠라든가 뭐 코란도라든가 그런 이제 픽업 트럭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면서 만들고는 있어요. 그리고 캠퍼밴. 요것도 보기 힘들어요. 일반 도로에서는 잘 안 돌아다니는데 캠핑장 가면 쫙 세워놓고, 오토 캠핑장에서 요런 차들 쫙 세워놓고 대여하면서, 이 캠퍼밴 안에는 뭐 어떤 게 들어있냐면 침대, 뭐 각종 집이에요. 그냥 침대 있고 샤워실 있고 싱크대 있고. 그래서 요런 것도 자동차로 분류는 할 수 있다 까지만 그냥 간단하게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차실 구성에 의한 분류. 아, 차실 구성, 차실은 또 뭘까요? 한번 볼게요. 자, 엔진룸, 캐빈, 트렁크룸을 각각 뭐로 봐요? 상자로 봐요. 박스로 본다는 얘기예요. 생각해서 세 개 형태로 분류를 한 게 3박스카라고 부릅니다. 자, 3박스카, 아, 사진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나눠볼게요. 하나, 하나, 둘, 2박스네요. 1, 2, 3, 세 박스죠. 자, 여기 근데 여기 좀 애매한데요? 해치백인데? 여기는 그냥 이렇게 트렁크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설명할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또 나눌게요. 자, 이 차, 일반적인 우리 세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편하니까. 자, 엔진룸, 원박스, 그 다음에 여기 뭐죠? 캐빈이라고 부르는 우리 승객이 타는 공간, 1, 2, 그 다음에 트렁크 부분, 세 개. 그래서 3박스카라고 부릅니다. 자, 아까 여기 해치백. 요거는 왜 3박스카예요? 자, 엔진룸 1, 캐빈 2. 그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애매한데, 해치백 중에서도 이렇게 요렇게 손을 이렇게 집어 넣어서 할 수 있는 차량이 있는 반면, 이 부분이 막혀 있는 해치백들이 있어요. 막혀서 별도의 트렁크 공간을 만들어 준 차량들이 있습니다. 해치백에. 그런 차량들도 해치백의 차도 3박스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이 엔진과 승객이 탑승할 수 있는 캐빈과 트렁크 룸으로 구분하여 만들어져 있으면 3박스카라고 분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아까 3박스카였고 이제는 2박스카. 2박스니까 두 개겠네요. 그죠? 자, 뭐랑 뭐? 캐빈과 트렁크 룸이 일체로 되어 있어요. 하나의 상자를 형성하여 엔진룸과 구분된 모양. 자, 실내를 넓게 할 수 있어서. 왜? 트렁크랑 같이 쓰니까. 소형차나 경자동차에 많이 사용된다. 한번 볼게요. 자, 2박스카래요. 자, 일단 엔진룸 있네요. 엔진룸 잘랐어요. 1. 그 다음에, 시트가 하나, 두 개네. 아, 여기는 그럼 승객식이네. 2. 그래서 2박스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엔진룸 있는 부분 딱 잘라봤을 때 1, 승객석 2개. 아니 그러면 여기 자르면 3박스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트렁크 짐 실을 수 있는데. 그죠?
여기서 말하는 이 부분은 설명하기 쉽게 보시자. 경차들. 현재 우리 나오는 경차들 중에 뭐 스파크라든가 레이, 그 다음에 이런 경차들 트렁크를 열어보시면 이 부분이 사실상 짐을 뭐 박스를 넣기도 애매하고 짐을 넣기 굉장히 애매한 공간이에요. 근데 앞에는 좌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트렁크 공간이라고 보질 않습니다. 이 뒷좌석과 이어져 있는 공간으로 보기 때문에 2박스, 3박스 카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2박스 카라고 하면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경차, 레이, 뭐 스파크, 아토스, 아토스는 옛날 차죠. 아토스는 모르실 수도 있고, 뭐 그런 모닝, 뭐 소울 그런 차들이 전부 다 2박스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1박스 카래요. 하나, 박스카예요 그냥. 네모난 차. 세 개의 부분을 하나의 상자에 수용한 모양, 즉 그럼 엔진도 같이 왔다는 얘기네요. 엔진의 위치는 어디 있을까? 운전석 밑이나 바닥 밑, 뒷부분 등 여러 가지 형식이 있다. 실내 공간을 크게 할 수 있어서 다목적이 나왔네요. 다목적, 아까 MPV. 그러면 다목적이라 하면 봉고차겠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용할 수 있으며 여러 사람이 탈 수 있다. 최근 1박스 승용차에는 바디 앞부분에 자 크러쉬 존을 설치해서 약간 돌출되게 했으나 이것도 캐빈의 일부가 된다. 사진으로 볼게요. 요거 딱 보자마자 떠오르는 차가 한 대 있죠. 비사에 나오는 조그만한 차, 굴러다니는 뭐 포투라고 부르는 차량 하나 있어요. 뭐 거의 1인, 2인 타는 차량.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이거는 근데 딱 봤는데 엔진이 뒤에 있네요. 이거는 국내는 없어요. 국내에는 엔진이 뒤에 달려있는 이런 차량들은 없습니다. 이 차량은 저기 폭스바겐의 옛날에 이제 멀티밴이라고 캠퍼밴이라고 조그만한 차량이 있었는데 그 차량이 엔진이 뒤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엔진이 뒤에 달려 있고 박스 하나로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거진 2박스카라고 봐야 돼요. 현재 나오고 있는 봉고차들 같은 경우는 이 앞부분에 엔진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엔진룸이 나오고 1, 2박스로 들어가는데 예전에 뭐 되게 옛날 차량들 같은 경우는 지금 1톤 트럭처럼 운전석 밑에 엔진이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뒤에 승객을 많이 태울 수 있고 1박스카로 운영을 했었는데 안전 문제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앞부분에 엔진을 빼서 2박스카로 요즘은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 1박스카의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단점은 자 운전석 밑에 뭐가 와 있죠? 엔진이 와 있죠. 이 엔진이 뜨거울까요? 안 뜨거울까요? 뜨겁겠죠. 그러면 여름철에 난 분명 에어컨을 켰어요. 근데 엉덩이가 뜨거워요. 왜? 밑에 엔진이 있거든요. 엔진 열이 여기 아무리 단열 처리를 했다라고 해서 열이 안 올라오게끔 만들어줘도 열이 올라와요. 뜨끈뜨끈해요. 근데 위는 시원한데 엉덩이는 뜨거운 거예요. 이제 그러한 단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크러쉬 존이라는 거 있었죠. 크러쉬 존이 뭘까? 자, 앞서 왔던 3박스 카와 2박스 카는 앞에 뭐가 있었죠? 엔진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크러쉬, 말 그대로 사고가 났을 때 앞부분을 충격을 하게 됐을 때 3박스 카와 2박스 카는 뭐가 막아줍니까? 운동 에너지를. 엔진이 막아줘요. 엔진이 찌그러지면서 충격을 흡수해서 안에 있는 캐빈, 승객을 보호를 합니다. 그런데 1박스 카는 앞에 뭐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엔진도 운전석 밑에 있고 엔진이 뒤에 있고 다 도망가 있어요.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 승객은 누가 보호해줘요? 박아봤자 나한테 바로 오겠네. 그래서 뭘 만들었다? 크러쉬 존을 만들었다. 사고가 났을 때 승객을 보호해야 되니까. 자, 이 크러쉬 존이 어디냐? 1박스 카에서 이 앞부분. 이 앞부분에 차량이 충돌했을 때 찌그러지면서 그 변형에 이게 찌그러지면서 변형이 되면서 운동에너지 즉 충격을 받는 걸 충격을 흡수하는 거예요. 충격을 흡수하면서 충격을 완화해서 안에 타고 있는 운전자 또는 승객들한테
이제 심각한 상해를 입지 않도록 막아주는 부분이 크로스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실 구성에 의한 분류까지 봤고요. 자, 이제 동력의 종류에 의한 분류 한번 보겠습니다. 공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동력기구의 차가 개발되고 있다. 동력기구, 이것도 뭔지 모르겠지만 동력기구가 있대요. 굴러가는 동력기구의 차가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이브리드 차. 하이브리드 차는 뒤에 제가 별도로 따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하이브리드 차는 별도로 취급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그 외에 대표적인 것을 열거해 보았다. 천연가스차는 폭발에 염려가 있는 가스를 안전하게 탑재하기 위해 뭐가 있다? 고압 봄배. 봄배는 그냥 가스통이라 보시면 돼요. 우리 이렇게 LPG 가스통처럼 생겨있는 그 통을 고압 기체를 보관할 수 있는 통을 봄배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엔진은 조금만 개량하면 됐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뒤에 가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연료전지차는 아직 연구 개발 중에 있다. 연료전지차도 뭐가 나오긴 했던 것 같은데 개발 중에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뒤에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동력의 종류에 의한 분류 중에 전기자동차 EV라고 부릅니다. EV 뭐의 약자일까요? 전기차니까 일렉트릭 비클, 말 그대로 직역하시면 돼요. 일렉트릭 비클, 전기자동차. 자, 여기 이제 전기자동차에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요즘 보면 아마 이런 단어들 조금씩 보셨을 거예요. XEV라고. XEV. XEV는 EV는 알겠는데 X는 뭐예요? 자, 이 X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미지수입니다. 미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무슨 전기차. 그래서 XEV라고 표현은 하지만 XEV에는 자, 전기차 EV도 있고 HEV도 있고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비클, 하이브리드 전기차, 그 다음에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비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그 다음 또 FCEV, 얘도 EV 들어가죠. FC, 퓨얼셀, 연료전지, 퓨얼셀, 연료전지, 전기자동차.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지금 나오진 않지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MHEV. 처음 보죠? 마일드 하이브리드 EV. 마일드예요. 하이브리드인데 마일드, 좀 약한 하이브리드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전기차 한번 볼게요. 전기자동차는 자동차의 구동력을 엔진이 아니래요. 엔진이 아닌 어디? 모터로부터 얻는 자동차를 말한다. 자, 밑에 제가 비교하기 쉽게 사진으로 표현을 해드릴게요. 자,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는 뭐뭐 있어요? 간단해요. 구조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모터 발전기 하나, 배터리 하나, 오씨, 이걸로 차가 굴러간대요. 엔진은 뭐 엔진이 있어야 되고 기름 넣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걸로 굴러가요. 저 근데 배터리가 이렇게 돼 있네요. 이 말인즉슨 외부에서 배터리를 충전을 한다. 콘센트처럼 생겼죠? 220전원 꽂는 것처럼 생겼어요. 꽂게끔 되어 있어요. 외부에서 충전을 해서 이 모터 발전기를 돌릴 수가 있다. 자, 다음. 전기차와 그러면 하이브리드랑 뭐가 다르냐? 하이브리드도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이브리드가 있고 하이브리드 차가 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있어요. 딱 그림 딱 봤을 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충전할 수 있는 콘센트가 있네. 그래서 플러그예요. 말 그대로 꽂을 수가 있으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불러요. 자, 크기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이브리드는 왜 하이브리드냐? 엔진과 모터를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해요. 그래서 하이브리드다. 두 가지를 같이 쓰니까 하이브리드라고 부르고,
일반적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아닌 일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엔진의 크기가 좀 더 크죠. 사진으로만 봐도 엔진 크기가 좀 더 커요. 즉, 이 말인 즉슨 뭐냐? 모터는 엔진을 도와주는 역할만 해요. 하이브리드는. 즉, 저속 주행. 천천히 굴러가거나 이제 부하를 적게 받는 구간에선 모터가 작동을 하고요. 고부하, 뭐 속도를 내야 되거나 아니면 힘을 받는 부분에서는 엔진이 주행을 해요. 그 다음, 당연히 모터 발전기가 있으니까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어휴, 근데, 배터리 충전을 어떻게 해요? 플러그가 없는데. 충전 못 하잖아요. 이 배터리 충전을 어떻게 하냐? 엔진이 배터리 충전을 해줍니다. 엔진에 발전기가 있어요. 엔진이 회전을 하면서 이 발전기를 돌려서 이 배터리를 충전시켜줘요. 이걸 회생제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회생제동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당연히 엔진이 있으니까 가솔린이면 기름 넣어야 되겠죠. 연료탱크가 있어요. 자, 그 다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똑같아요. 구조는 똑같은데 배터리 충전을 외부로 할 수 있네요. 그 다음에 엔진에서도 배터리 충전을 시켜주겠죠. 근데 보니까 어이구 모터가 더 커져버렸어요. 엔진은 작아졌네요. 이 말인 즉슨 모터가 메인이에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그러니까 모터가 메인이다 보니까 모터가 속도를 올리든 고속주행이든 뭐든 메인으로 전기가 돌아요. 모터가 계속 운전을 하다가 정말 힘들 때 뭐 우리가 끼어들기를 하던 아니면 정말 언덕을 올라가야 될 상황에 힘 좀 도와줘 하면 엔진이 도와주는 거예요. 모터로만 했을 때 힘이 모자라면 이 엔진이 뒤로 도와주고 평소에는 그냥 네가 힘드니까 나는 그냥 네 밥만 줄게. 배터리 충전만 해줘요. 마찬가지로 이 연료탱크는 누굴 위해? 엔진을 위해 연료탱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전기자동차에서 모터란 뭐냐? 차량에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로 내연기관 차량이 아까 엔진이랑 똑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모터는 회전수,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RPM, 분당 회전수라고 부릅니다. 이 회전수에 따른 토크 변화, 토크는 또 뭐야? 오늘 쉽게 간다 그랬는데 토크도 나중에 제가 딱 상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오늘은 편하게 들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토크 변화가 거의 없어 별도의 변속기를 두지 않고 변속기가 없대요. 우리가 흔히 아는 PR&D 드라이브 나왔을 때 1, 2, 3, 4, 5, 6단 변속을 해야 차가 앞으로 나가는데 전기차의 이 모터는 변속기가 없대요. 그럼 뭐가 있냐? 감속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힘을 어떻게 줘요? 변속 단수가 있어야 힘을 주는데 감속기만 있대. 이 감속기로 전기차는 1단만 씁니다. 전기차는 변속 단수가 1단이에요. 왜? 모터에 대한 회전수에 대한 토크 변화가 없다 그랬죠. 그럼 회전을 많이 하고 있는 거에 감속기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회전하는 물체에 잡아버리면 여기서 뭐가 발생해요? 힘이 발생합니다. 토크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감속기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구동 모터로서의 역할은 이제 모터는 구동 모터 돌아가는 차를 앞을 주행시키는 역할과 그 다음에 또 있죠. 전기를 생산하는 역할도 한다. 어떻게 생산하냐?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회생제동. 회생제동이라는 것을 하는데 자,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볼트에이지가 400V에서 600V를 쓰고 있어요. 400에서 600V라서 무슨 배터리? 고전압 배터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고전압 배터리 충전을 하기 위해서는 감속 또는 내리막길 주행 시 회생제동을 동작을 시켜요. 회생제동 어떻게 하냐? 감속이나 제동할 때 모터가 계속 정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있겠죠. 차량이 주행을 하면 모터가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하면 차가 앞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감속이나 제동 아니면 내리막길에서는 모터가 정지를 해요. 이 모터가 이렇게 돌다가 정지를 하겠죠. 자, 그러면 뭐가 발생하냐? 타이어의 회전 운동에 의해서 이 에너지가 타이어는 아까 반작용이라 있었다 그랬죠. 마찰력에 의해서 반대 방향으로 타이어가 굴러는 거지만 반대 방향으로 힘이 발생해요. 운동 에너지가. 그러면 모터를 어떻게 해요? 모터는 나는 지금 정지 상태인데 모터가 반대 방향으로 또 회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
모터를 반대로 돌려주니까 발전기로 만들어서 어떻게? 전기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기가 생성된 걸 어디로? 고전압 배터리로 충전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앞서 봤던 이 하이브리드 별도로 충전기가 없어도 이 모터 발전기가 있으니까 엔진과 모터 발전기에서 배터리 충전을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전기자동차 사진입니다. 전기자동차 보면 지금 앞에 보시면 이렇게 플러그 꽂았죠? 전기차 충전하겠다고. 그 다음 이제 전기차는 주유구를 열게 되면 이런 플러그가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요즘은 길 다니다 보면 앞에 번호판이 파란색 번호판을 달고 다녀요. 전기차는 EV라고. 그거 아니면 옆에 엠블럼 보면 이렇게 일렉트릭 또는 친환경차라고 블루드라이브라는 엠블럼을 달고 다닙니다. 지금 시간이 설명하다 보니까 지금 한 40분, 45분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지금 몇 장 안 남기는 했는데 좀 힘드니까 그래도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요 뒤에서부터 다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쉬었다가 진행하시죠.